브레멘 중앙역에 도착했고요. 일단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어가서 가이드 투어 맵 하나 구해서 시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레멘 알트타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브레멘은 메아신스트라세 참가 도시들 중에 가장 대도시이고 한 60만 정도 인구가 되고요. 중세 이후부터 한자 동맹 참가했었던 도시로 유명하고 지금도 지형적으로는 니더작센주 안에 들어와 있지만 특별 자치구 개념으로 독립적인 행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음악의 도시처럼 상당히 많은 길거리 뮤지션들이 있고요. 올 여름에는 한 3년 만에 다시 그 브레멘 음악대 콘서트가 7월, 8월에 걸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제 뒤에 보이는 게 베저강입니다. 베저강이 독일 중북부 지역 니더작센 지역을 관통해서 이쪽 지금 이제 브레멘을 거쳐서 북쪽 더 올라가면 북해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곧 연결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브레멘은 해상무역 북부 유럽의 도시들과 나라들과 해상무역으로 유명했고요. 그 몇몇 도시들하고 관세동맹, 무역동맹 이런 것들 맺어서 한자시티의 자격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현재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브레멘을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브레멘 음역대에 나오는 동물들이 비유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핍박한 생활들을 대변하는 그런 동물들이었는데 결국은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들도 브레멘에는 도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로 예전부터 독일 사람들이 브레멘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 한 60만 정도 되는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관광이 또 유명하고 굉장히 좀 개방적인 모습도 있고 여러 문화가 좀 섞이면서 독특한 그런 문화를 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꼭 한번 와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스누어라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오밀조밀한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관광특구 지역이어서 우리로 치면 뭐 인사동 같은 그런 느낌이고 차량도 통제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